Why you acting so confusing? I don't like to be accusing, but all the things that you say seem too good to be true. You tell me you're obsessed with me, you want the best for me. That's what you want. 두 손 머리 위에서 모았다가 구부리며 발 터치해 볼게요. 상체도 같이 숙이며 터치해 주세요. Why you gotta act on? Why you gotta do me like that? When we both know that's cap, that's cap, that's cap, yeah. When you talking like that, why you gotta act on? Why you gotta do me like that? Girl, we both know that's cap. Yeah. Why you acting like a player? Lying like it's in your nature. Did your mother ever teach you not to lead someone on? I think that it's kind of amusing. Play it out like it's a movie. As long as I don't trust a thing that comes. 두 다리 넓게 열고 바운스 두 번 하며 두 손으로 크로스로 모았다가 일어나며 손머리 위로 모아 볼게요. 팔꿈치가 좁으며 무릎 접어 들어주세요. 복부 힘으로 팔과 다리를 모으며 힘있게 따라할게요. 무릎 들 때 호흡 내쉬며 동작 이어갈게요. 한 다리 뒤로 보냈다가 앞으로 보내면 손 뒤로 뻗어주세요. 한쪽만 반복할게요. 다리 앞으로 찰 때 호흡 내셔주세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복부에 힘주고 동작 끝까지 따라해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다리 뒤로 보냈다가 앞으로 보내며 손 뒤로 뻗어주세요. 다리 앞으로 찰 때 호흡 내쉬며 반복할게요. 서 있는 다리 살짝 구부려 중심 잘 잡으며 다리 힘있게 차주세요.
암워킹으로 걸어가 무릎 두 번 접고 암워킹하며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암워킹 할 때 무릎을 살짝 구부려 따라해주세요. 마운틴 클라이머 할 땐 복부 힘으로 무릎을 최대한 가져올게요. 하이플랭크 자세에서 한 다리씩 옆으로 배꼽 앞쪽으로 무릎 접어 터치할게요. 다리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손목을 어깨보다 살짝 앞에 두고 따라하시면 손목 부담이 훨씬 덜 가실 거예요. 복부 힘으로 다리 움직이며 동작 끝까지 따라해주세요. 상체 트위스트 두 번 하고 한 다리 앞으로 들어 반대손으로 터치할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손과 발 터치할 때 호흡 내쉴게요. 트위스트 할 때 옆구리 자극, 발 터치할 때 복부 자극 느끼며 따라해주세요. 사이드 워킹하고 한 발씩 펀치할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사이드 워킹할 때 무릎을 살짝 구부려 엉덩이 자극 같이 느껴볼게요. 힘있게 펀치하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상체 트위스트하며 무릎 접어들고 다리 옆으로 들며 팔도 함께 내려볼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복부 힘으로 트위스트하고 옆구리 힘으로 다리 들어볼게요. 발끝을 당겨 플렉스한 상태로 동작 따라해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상체 트위스트하며 무릎 접어들었다가 다리 옆으로 들어주세요. 트위스트 할 때와 다리 들 때 호흡 내쉴게요. 서 있는 다리 중심 잘 잡으며 끝까지 반복해 주세요. 스케이트 타듯이 무릎 터치하며 한 다리 뒤로 탭해 볼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해 주세요. 두 손 모았다가 무릎 터치하며 좌우 이동해 볼게요. 힙 자극 느끼며 반복해 주세요. 펀치 두 번 하고 팔꿈치 가져오며 무릎 접어 들어 볼게요. 한쪽만 반복해 주세요. 힘있게 펀치하고 힘있게 팔다리 가져오며 동작 반복해 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펀치 두 번 하고 팔꿈치 갖고 오며 무릎 접어 들어주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힘있게 동작 따라할게요. 중심 이동 확실하게 하며 동작 계속해서 반복해주세요. 무릎을 구부리고 상체를 살짝 숙인 상태에서 팔 뒤로 펴며 발 탭해 볼게요. 상체를 숙여야 엉덩이 자극이 더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상체 각도를 조절해 가며 힙 자극 잘 느껴지는 자극점을 찾아보세요. 속도를 개인에 맞춰 조절해 가며 끝까지 이어가 볼게요.
한 다리 뒤로 보내고 팔 앞으로 뻗으며 들었다가 다리 내리고 팔 옆으로 들어볼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앞다리는 구부린 상태, 뒷다리는 발끝만 닿은 상태에서 중심을 앞다리에 두고 따라할게요. 코어 힘이 풀리지 않도록 힘주고 동작 반복해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한 다리 뒤로 보내고 팔 앞으로 뻗으며 들었다가 다리 내리고 팔 옆으로 들어볼게요. 앞다리에 무게중심을 두고 코어 힘을 유지하며 동작 따라해주세요. 다리는 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들고 동작 이어갈게요. 두 손을 모아 무겁게 아래로 내리면서 무릎 구부릴게요. 무거운 줄을 아래로 잡아당기듯이 힘있게 내려주세요. 무릎을 구부릴 때 스쿼트 하듯이 엉덩이를 뒤로 밀고 따라할게요. 두 손을 모아 무릎을 터치하고 다리 터치할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발끝을 당겨 플렉스한 상태에서 무릎을 들었다가 다리 힘있게 차볼게요. 서 있는 다리 무릎을 구부리고 따라하시면 중심 잡기 더 편하실 거예요. 끝까지 힘내볼게요. 반대쪽 할게요. 무릎 터치하고 다리 터치할 때 두 손 모아주세요. 발끝을 당기고 힘있게 다리 들어볼게요. 다리는 많이 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들고 복부 긴장 유지하며 동작 반복할게요.
high off life in the spot though. Running out the visa, really talking to a real life Mona Lisa. Jesus pieces hanging off the fleece. So much going on, it's hard to focus on the features. I got one, too many, I'm going. Too crazy, and I got 무릎 접어 옆으로 기울이고, 무릎 폈다가 접어서 가져올게요. 양쪽 번갈아가며 반복해주세요. 양팔을 사선 아래로 뻗어 바닥을 누르고 몸통을 고정할게요. 몸통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고 다리를 옆으로 보냈다가 가져와 보세요. 이동할 때 무릎을 당길수록 중심 잡기가 더욱 쉬워져요. 가능한 분들은 다리를 90도로 유지하고 따라해 보세요. 다리를 뻗을 때 호흡 내쉬며 동작 반복할게요.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상체 뒤로 기댄 상태에서 다리 들어 교차해 볼게요.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다리를 좌우로 크로스 할게요. 아랫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다리의 높이를 찾아서 동작 반복해 주세요. 무릎을 직각으로 든 상태에서 크런치 해볼게요. 손머리 깍지 끼고 호흡 내쉬며 상체 올라와주세요. 상체가 너무 많이 올라오거나 팔과 등의 힘으로 상체를 올라오게 되면 허리에 자극이 갈 수 있고 너무 조금 올라오거나 팔 힘으로 들어올리면 목에 자극이 갈 수 있어요. 윗배 힘으로 상체를 날개뼈 라인까지 올라올게요. 윗배가 아닌 다른 곳에 자극이 가는 분들은 동작을 천천히 따라하면서 윗배 자극에 집중할게요. 무릎을 세워 놓은 상태에서 상체 들어 팔로 펄스 해볼게요. 호흡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짧게 내쉬어주세요. 상체를 날개뼈 라인까지 올라오셔야 윗배 자극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어요. 목의 힘이 아니라 상복부 자극을 느끼면서 동작 반복할게요. 너무 힘드신 분들은 살짝 내렸다가 다시 동작 이어가 주세요. 상체를 뒤로 보내고 팔꿈치를 바닥에 든 상태에서 무릎 접어 직각으로 들어 양발을 열며 뻗어 볼게요. 호흡 내쉬며 다리 뻗어 주세요.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내려서 상체를 고정해 주세요. 아랫배 자극에 집중하며 동작 끝까지 반복할게요.
무릎을 접어 팔꿈치와 터치하듯 상체를 올린 상태에서 반대쪽 다리를 내렸다가 올려볼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윗배와 아랫배 11자 라인까지 동시에 자극하는 동작이에요. 발끝 포인하고 호흡 내쉬며 다리를 내려주세요. 목에 힘으로 들지 않도록 주의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반대쪽 다리 해볼게요. 상체 들어 무릎 쪽으로 보내며 다리 내렸다가 올라올게요. 호흡 내쉬며 다리 내려주세요. 복부 전체를 태우는 동작이에요. 발끝은 길게 포인하고 상체는 윗배 힘으로 유지하며 동작 반복할게요. 팔꿈치로 상체를 고정하고 사선으로 다리를 내려볼게요. 호흡 내쉬며 다리를 내려주세요.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를 내려 상체를 단단하게 잡을게요. 아랫배부터 11자 라인까지 자극이 느껴지신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힘내서 동작 끝까지 해주세요. 반대쪽 사선으로도 다리 내려볼게요.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팔꿈치로 바닥을 누르며 상체 고정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다리 내릴게요. 바닥에 닿지 않아요. 복부 힘 유지하고 11자 라인 상상하며 동작 끝까지 이어갈게요. 'Cause everything around you just keeps on turning. I can see you searching for an escape. The fire in your heart, it just keeps on burning. Keeps on, it just keeps on burning. Keeps on, it just keeps on burning. Keeps on, it just keeps on burning. Fire in your heart, it just keeps on burning.
I don't care who's wrong or right. Oh, somehow you got me so magnetized and I love it. You bring all my dark to light, light. I used to be jaded, testing my patience. Some people walked in and out of my life. But you is so different. This time I'm all in it. Thoughts of the future of you crystallized. Now you're breaking down my walls.
한 다리는 무릎을 세우고 반대다리 무릎은 바닥에 대고 중심을 앞뒤로 움직여 볼게요. 앞으로 이동하며 뒷다리 허벅지 앞쪽을 늘리고 뒤로 이동하며 앞다리 후면 근육들을 스트레칭 해주세요. I haven't seen you lately, no. I've been trying to be real patient. All this waiting's got me anxious. Where you been, baby? Let me ease your mind. 반대쪽 할게요. 중심 앞으로 이동하며 뒷다리 허벅지 앞쪽, 뒤로 이동하며 앞다리 후면 근육 이완해 주세요. 다리를 넓게 열고 선 상태에서 두 팔을 포개고 상체 내려가 좌우로 움직여 볼게요. 상체는 아래로 툭 떨구고 엉덩이가 너무 뒤로 밀리지 않게 상체 앞으로 보내며 스트레칭 해주세요.